다리 펴요? 어, 벌써 잘 펴. 당신 나 업어준 지 오래됐죠? 오늘 나 당신 등에 업히고 싶다? 다음날에 일요일 같은 때. 그럼 내가 당신 좀 업어줄까? 어, 진짜야. 업으면 업을 수 있을 것 같아. 응? 아야야야. 남자들 나이 먹으면 바람도 무 같대. 응? 자, 업혀봐. 응? 응? 아, 내 체중이 몇 킬로인데 괜히 허리 다쳐. 그러면 어, 자, 이렇게 어? 손 얹어요. 응? 피곤 풀리게. 어, 이쪽도. 응? 시원하죠? 나 당신 말 안 하고 가라앉아 있으면은 어렵고 불편하다? 뭐가 불편해? 내가 당신 얼마나 어려워하는데. 그 반대지. 여보, 손 응? 이렇게 얹고 있지 말고 이렇게 손 운동 좀 해. 응? 이렇게? 아니, 그렇게 하지 말고 쥐었다 놨다, 쥐었다 놨다, 내 어깨를. 어, 어깨? 응. 이렇게? 응. 참, 당신 머리는 따를 수가 없네, 그래. 어? 어렵네, 어쩌냐면서 이거 부려먹는 거 좀 봐. 아, 시원하다. 여보, 저기 이렇게 해봐요. 나도 당신 어깨 해줄게. 아, 가. 응? 됐어, 됐어. 내 가만히 있어. 됐어. 이럴 줄 알았어, 이럴 줄 알았어. 아유, 피곤하다며 왜 내려와? 이게 짝짝꿍이야? 아버지가 짝짝꿍하고 있네. 무슨 소리냐? 아버지, 지압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받아야죠. 밖에서 일하시는데. 집에서 나도 일해. 엄마가 일해? 아줌마가 일하지? 오늘 아줌마 바쁜 일이 있다고 반나절만 하고 갔어. 아우, 못 말리는 엄마. 그렇게 입나불거리지 말고 너희 아버지 어깨 좀 주물러. 싫어. 여우 같은 마누라도 안 하는 거 내가 왜 해? 토끼 같은 자식이니까. 응? 응? 아유, 아니. 받으면 베풀어. 엉덩이 들이밀어. 어, 펄펄한 게 양심도 없이. 엄마는 안 펄펄해? 엄마는 양심 있다. 아이고, 사람들 막고 물어봐. 누가 더 펄펄한가? 엄마. 아이고, 정말 내 속으로 나왔지만 정말. 내버려주고 싶게 이뻐. 자, 이리 와. 내가 해줄게. 이리 와. 어머. 어머. 하루 종일 피곤하지? 몇 시간씩 서서 더빙하려면. 네. 먹부리 인견이야. 보지 마. 아이고, 집안 망신이야. 어? 환갑 다른 아버지가 딸년 어깨까지 주물러 주고. 사랑하니까 안 그래요, 아버지? 어, 사랑하는 딸녀식 지압 얼마든지 좀 해야지. 엄마는 짝짝꿍이나 해. 장미 앞에서 엄마 하지 마. 아이, 그만해. 야, 엄마 한숨에 장미 피고. 그만해. 애들이랑 그냥 똑같이 그냥. 자꾸 갈구자다 요년이. 계속 약 올리고. 요년이 뭐야? 너네 이제 그런 놈이야? 엄마 나 없으면 심심하지? 안 심심해. 어? 네 아버지랑 놀면 돼. 걱정 말고 넌 이 집에서 얼른 떠나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. 아버지랑 무슨 재미로 놀아? 뭐 놀 거 없으면 귀라도 파주면 되지. 안 그래요? 아버지, 만일 이 세상에 또 태어나도 엄마랑 결혼할 거예요? 글쎄. 어머? 그런 대답이 어딨어? 좋으면 좋다. 싫으면 싫은 거지? 그럼 당신은? 아니, 왜 나한테 물어요? 당신이 대답해야지. 대답을 안 하고 빙빙 돌려. 하지 뭐. 아유, 싫다는 소리네? 아니야, 좋아. 당신만한 여자가 어디 있어? 엄마,
엄마가 남자라면 엄마 같은 아내 맡고 싶겠어? 내가 뭐 어때서? 아니, 내가 악처이기를 해. 뭐 사치 허영이 심해? 애를 못 낳았어? 말해도 돼? 해봐. 뭐가 문제인지, 뭐가 불만인지. 우선 엄마 장점부터 얘기할게. 엄마 말한 대로 엄마 성격 좋아. 아버지한테 바가지 한번 굽는 걸 못 봤고 우리한테도 너무나 다정한 엄마고 내 친구들도 엄마 너무 좋아하잖아. 내가 원래 사랑 끄는 게 뭐 있잖아. 꼬물꼬물꼬물한 이런 꼬맹이들도 나 얼마나 좋아하는데. 거기다 또 멋쟁이야. 요란스럽게 보석치장 안에도 고상하고 세련되고 기품 있고. 외모가 그 사람 전체다. 풍기는 게 사기꾼이면 사기꾼이고 바람둥이면 바람둥이야. 내면을 가꾸면 사람 빛나게 돼 있어. 아, 링컨이 말했잖아. 마흔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. 네 아버지 봐라. 얼마나 멋있는 인텔인가. 응? 계속해. 그리고 난 엄마 제일 좋은 게 여자다움. 딴 엄마들은 막 퍼져가지고 말도 아무렇게나 하고 외모도 신경 안 쓰고 그런데 엄마는 한 번도 안 흐트러지잖아. 그건 우리 어머니한테 보고 배워서 그래. 네 외할머니가 좀 깔끔하셨니? 돌아가실 때까지 풀머리 단장에 한여름에도 오이시 같은 벗은 이렇게 덮어 쓰고. 딸은 엄마 닮는 거야. 너도 날 닮은 수밖에 없어. 이제 단점 얘기할게. 엄만 제일 결격 사유가 아내로서 담배 피는 거. 어떻게 가정주부가 담배 피울 수 있어? 난 내가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 담배 끊겠어. 그건 네가 말할 거 없어. 기호품이야. 너 커피 좋아하는 거 하고 나 담배 피는 거 하고 네 아버지 술 좋아하는 거 하고 똑같아. 뭐가 똑같아? 담배가 몸에 얼마나 나쁜데. 나빠도 내 몸 나빠. 죽어도 내가 일찍 죽어. 술은 뭐 몸에 좋아? 커피 뭐 하루 두 서너 잔 몸에 좋아? 어디까지나 커피나 술은 음식에 들어가는 거고 담배는 안 그렇잖아. 아 글쎄! 니들한테 피해준 거 없다니까! 아, 왜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래? 그냥 농담인 거야, 소리를. 얘가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? 너 지금 농담하는 거야? 아니. 나 니들 가졌을 때 나 끊고 담배 안 피웠어. 그럼 엄마 건강을 위해서 또 끊어. 싫어! 그럼 너 커피 끊어. 못 끊지? 나도 마찬가지야. 아, 그래. 담배는 그렇다 치고. 아, 됐어. 그만두래. 아니야. 계속해. 그다음 엄마 결격 사유가 음식 솜씨 없는 거. 솔직히 엄마 살림은 젬병이잖아. 나 어려서부터 엄마가 해준 건 아플 때 쌀죽 끓여준 거밖에 없는 것 같아. 맞지? 사람이 눈 뜨면 당장 먹고 입는 건데 우린 평생 남의 손에 얻어먹었다. 친구네 집에 가면 엄마들이 고로케도 만들어주고 만두도 만들어주고 잡채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얼마나 부러웠다고. 외할머니는 음식 솜씨 좋으셨잖아. 사람이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다 잘하고 살 수가 있어? 어? 애 잘 낳고 남의 눈에 세련되게 보이고 성격 좋고 집안 이쁘게 가꾸고 음식까지 기차게 만들고. 너 그렇게 할 수 있어? 너도 나 닮아서 음식은 못해. 엄마가 전혀 음식 안 했으니까 나도 어깨너머로 배운 게 없는 거야. 엄마는 할머니한테 왜 못 배웠냐 이거야. 올라가. 어? 그래. 다 내 잘못이야. 내가 한심한 엄마다. 누가 한심하대? 그 얘기가 아니라 뭐야 기집애. 에이 그 그냥. 얘기하려 놓고선. 그래. 넌 얼마나 잘하고 사나 볼 거야. 당장 네 방부터 치워 기집애야. 내가 네 몸종이야? 실컷 부려먹긴 하고. 아이고 그거 엄마가 좋아서. 여보세요? 나야, 안 잤니? 이제 자려고. 궁금해서 전화했어. 아버지 뭘 하시니? 그냥 예상대로지 뭐. 기분 많이 안 좋으셔? 아니, 그 정도는 아니고.
엄마는 뭐라고 그래? 왜? 엄마 지금 지독에 바람 들었다? 무슨 소리야? 웃고 나랑 장난치다 몇 마디에 기분 상해가지고 눈물바람이야.